사랑해. 사랑해, 잡지야. 자, 여러분.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소금을 찍어서 드셔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. 그냥 녹습니다. 씹을 것도 없어요. 그냥 녹아서 사라져. 너무 행복해요, 지금. 진짜 지금 이 순간이야.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. 역시 초밥은 도로 초밥이다. 아, 좋은 맛. 입안을 개운하게. 어떡하지? 제가 행복할 순간이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이나 더 남았어요. 너무 행복해요. 행복해. 신나, 신나. 맛있겠다. 사랑해, 사랑해, 잡지야. 자, 여러분.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마 소금을 찍어서 드셔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, 참치 같은 붉은살 생선, 광어 같은 흰살 생선, 요런 생선들이 소금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. 응? 흰살 생선이랑 붉은살 생선 둘 다? 네, 맞습니다. 모든 생선이랑 잘 어울린다는 뜻이죠. 자, 그러면 소금 찍은 참치 초밥을 이렇게 소금을 올려가지고 맛은 있는데 소금이 너무 굵었어요. 꽃소금으로 하세요. 꽃소금. 이건 너무 굵은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그냥 간장 찍어 먹겠습니다. 국물이 오뎅 국물이에요. 저 절반 정도 먹었는데 이 타이밍에 새우 초밥 한번 먹어볼게요. 행복의 맛.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다섯 마리 행복둥이들.
만나러 가볼 차례예요. 출발! 너무 맛있겠다. 간장을 찍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